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태국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원밀 리액션 비디오는 간간히 찍고 있었지만 태국 힙합 반응 영상을 꽤나 오랜만에 찍습니다. 저희 태국 구독자분들의 뭐 요청도 계시기도 했지만 막 요즘에 태국 힙합 이제 구독자분들 통해서 전해듣는 소식이 아 이게 참 전 세계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힙합이 좀 예전만큼의 모멘텀을 지금 못 갖고 오고 있죠. 뭐 다운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그게 씁쓸해요. 힙합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와야겠죠? 이걸 뭐 우리가 인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힙합이 또 다시 부흥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특히 태국 힙합은 제가 정말 많이 애정하고 있는 나라의 힙합 씬이라서 더욱더 태국 힙합이 예전의 어떤 프라임타임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 이 래퍼의 반응 영상을 찍는데 1년 된 것 같기도 한데 영웅입니다. 영웅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이게 좀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발매한 영웅의 앨범 태통 사운드 수록곡인 태통 이끄마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뮤직비디오로. 야 이거 좀 뜬금없습니다. 전 사실 영웅이 아 이제 시동을 거는구나. 새로운 음악과 함께 이 힙합 시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영웅이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작년 앨범의 수록곡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반가운 영상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피처링의 소노포 도포 이 두 래퍼가 함께 하죠. 소노포는 영웅의 앨범에 많은 부분을 함께 하는 래퍼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이지와 멤피스 블릭 같은 그런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곡은 작년에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만큼 힙합에서 이 장르가 많이 쓰일 줄은 몰랐는데 바로 UK 게러지를 영웅이 갖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타이 게러지 음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때는 몇몇 래퍼들이 이런 걸 했었거든요. 물론 UK 래퍼들이 UK가 본고장이기 때문에 영국 래퍼들 이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지만 아시아에서 이런 음악을 갖고 오는 흐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시도했던 이 사운드가 굉장히 신선했죠. 지금도 들으면 신선해요. 그리고 가사나 이런 것들도 해석해보면 굉장히 좀 재치있는 부분들이 많고 뮤직비디오 이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파격적인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죠. 네. 아 진짜 근데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어쨌든 태국 힙합을 뒤흔들 수 있는 래퍼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져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네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런저런 또 오랜만에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태통 이끄마이 피처링 소노포 도포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낯설어요, 저런 장면이. 영웅의 목소리 바이브 때문에 UK 게러지를 타이 게러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재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야 지금에 와서야 UK 게러지가 많은 래퍼들이 만드는 장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영웅은 장르를 흡수하는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영웅이 이렇게 뭐 하드한 랩을 뱉는 래퍼가 아니라 영웅만의 그 바이브로 되게 칠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내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 음악적으로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UK 게러지 같은 것도 잘 흡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교훈이나 자기가 그 찾았던 어떤 진리 같은 거를 길거리에서 얻을 수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도 얻었었던 것에 대한 막 소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이 장면이 너무 웃겼어. 처음에는 풍선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풍선 싸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물풍선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콘돔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풍선처럼 만들어서 던지는 거였더라고. 송크란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서로 물풍선 싸움하는 장면이 무슨 컨버스 광고 같아 보이지 않나요? 왜 나만 그렇게 느끼나? 뮤비가 너무 감각적이야. 호호호호. 저런 빨간색으로 된 자막 폰트 있잖아요. 저것도 되게 감각적이었어. 야, 참 이제 생각해보면 뱅콕 레거시부터 태통 사운드까지 영웅은 진짜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많이 했어요. 뱅콕 레거시에서도 태통 사운드까지가 그러니까 좀 혁신에 혁신을 주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뱅콕 레거시를 더 좋아합니다. 아, 이거 마틴 로즈 사컬 저지죠? 저것도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랩벌스 딱 시작할 때 테토 이끄마이 테토 이끄마이 하면서 이렇게 벌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플로우의 그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완전 파티인데? 그쵸? 저는 영웅 반응 영상 찍을 때 야 태국에 그립다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야 이 영상 보니까 또 왠지 또 그리워지네. 영상 멋있죠?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 아 축구를 이렇게 놀이처럼 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태국이 축구의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다. 오랜만에 영웅의 새로운 뮤비 보니까 좋은데 왜 하필 이 곡이 나온 지 한 1년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서야 공개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1년 조금 한 3-4개월 전에 공개된 곡이니만큼 태통 사운드가 좀 앞서간 앨범이었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UK Girls가 뭐 드레이크나 뭐 한국에는 이제 블라세 같은 래퍼들이 도입을 해서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 장르죠. 아직까지도 알려진 유명한 래퍼들이 이런 음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듣기에 익숙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막 핫한 메인 장르는 아니라서. 근데 지금 듣는데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뮤비가 확실히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답다라는 느낌이 어떤 뭐 동성애에 대한 표현도 되게 자유분방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콘돔에다 물 담아가지고 물풍선처럼 만들어서 서로 그 물풍선 싸움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태국의 어떤 정체성을 약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UK Girls 스타일의 어떤 음악과 영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만 여기는 태국이다. 네, 타이 Girls를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want to watch more videos?